어머, 젠 추석이라서 한복을 입었네요. 너무 곱다. 젠, 여기 너무 예쁘네. 공기도 엄청 좋다. 오늘은 추석이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?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추석인가? 진짜 인생 첫 추석이네. 와, 추석이라서 일본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가 오신 건가요? 어, 잠깐만, 근데 뒤태가 나띠근... 제안락 선배님 라디오에 제가 고정이었어요. 그래서 알게 되는데 명절에 저랑 잼 두 명밖에 없잖아요. 아. 둘이만 있어서 암스럽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초대를 해줬어요. 아이고 더 어버, 들어가, 어버, 들어가, 어버. 들어가. 어버. 진짜 할머니처럼 대해주시네요. 들어가자. 그래. 귀여워라. 뭐 금방 또 울음 그쳤다. 맞아요. 할아빠, 쟨 잘생겼지? 할아버지요! 할아버지요! 할아버지? 왜냐면 사유랑 나랑 13살 차이. 어, 언니. 정말요? 언니지. 언니고? 언니. 언니지. 언니고?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삼촌. 아, 쟨. 아유, 예뻐라. 쟨 진짜 잘생겼어. 근데 처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, 쟨이랑? 어머. 저는 몇 번이나 쟨이랑 만났어요. 매주 만났잖아. 임신했을 때 우리가 몰랐잖아.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대기실에 항상 가는데 어떻게 물었어요? 뱃속에 있을 때 본 적이 있다는 거네요. 아니 세상에,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었다, 쟨하고. 오늘 추석이라 인사하려고 인사할게요. 어머, 어머, 저라는 거야? 네. 어머. 쟨. 왜? 하기 싫어? 응? 쟨? 어, 잠깐만, 돈 줄게. 빨리. 애기 세뱃돈 줘, 빨리. 제일 달래요. 와, 첫 세뱃돈이에요. 왜?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5,000원이라 좀. 5,000원인가? 5,000원인가 보고 싶어. 아니야, 그거 갖고 마음에 안 드나 봐. 마음에 안 드나 봐. 이거는 과자가 하나밖에 못 산다고 하고 있는데. 아니야, 쟤. 와, 붙었네요. 제일 큰 거 나왔다. 아니, 경제권이 이 아줌마한테 있어가지고. 이 아저씨는 술도 마시느냐고 돈이 없단다. 쟤한테 쫓기는 게 큰 얘기라고. 쟤, 이거. 이거 마음에 들어요. 이걸 어떻게 알지? 오, 뿌듯해. 와. 좋다. 적구해야 되니까. 좋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. 너를 생각하는 그렇지, 아줌마 정도는 돼야지.